NK나우 전태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직함이 총비서로 바뀌었습니다. 집권 초기 김 위원장의 당내 공식 직함은 제1비서, 2016년에는 노동당 위원장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노동당 총비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총비서라는 직함은 원래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쓰던 직함이었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총비서로 직함을 바꾸게 된 것은 9년이라는 집권을 통해 다져진 권력 안정화를 바탕으로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당의 위계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은 당대회 5일차 회의에서 최고 형태의 정치 조직으로서의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각급 당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전 7차 당대회에서 신설했던 정무국을 폐지하고 본래 체제인 비서제로 돌아간 겁니다. 북한 당국은 왜 현 상황에서 정무국 체제를 비서제로 회귀시킨 것일까요? 먼저 비서제는 위원회에 비해 수직적인 성격이 큽니다.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이 강해진 만큼 위계체계가 명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직위와 조직이 필요해졌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규약 3장 29조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켜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점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행정처리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처럼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김 위원장은 자신의 총비서 추대와 비서제 전환을 통해 2021년에는 자신의 유일영도 체제에 본격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동당 8차 당대회 내용은 어김없이 각종 핵기술 고도화와 자력갱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에서 인민생활 향상 토대 마련을 강조하면서 농업과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증대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막상 내용을 열어보니 기존 기조였던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당국이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한편 대안으로서 자력갱생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80-90년대의 자력갱생이 오늘날에 또다시 부각했다는 점으로 볼 때 올해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고 세관문을 닫아 주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대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또한 김 위원장이 대외관계 확대 발전을 천명했지만 핵기술 고도화와 각종 탄두개발 때문에 결국엔 또다시 실패할 것이고 대미 대남 정책의 실패를 또다시 군사력 강화 정책으로 감추려고 한다며 지금은 국경 봉쇄를 풀고 무역을 재개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NK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